오늘은 23장 끝부분과 24장 두 장의 말씀입니다. 33절에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느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약간 비꼬아서 비아냥거리는 말씀인데 이게 한 7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중한 말씀이라는 단어가. 근데 언어로 보면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다르게 거짓으로 평안하다, 또 심판이 없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에 심판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아무도 지기 싫어하는 귀찮고 힘든 짐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짐이나 또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는 조금 쉽게 풀어보자면 진짜 심판이 있기는 하느냐, 이렇게 비꼬아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벌을 이렇게 내리시죠? 벌을 한번 내리려면 한번 내려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중한 벌, 중벌. 36절에 이렇게 내리신다고 했는데 이 엄중한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이 중한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은 내가 너를 이제 버리리라, 벌을 준다, 내버린다, 온전히 잊어버린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른이 말하거나 또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시하고 토를 달면 어떻습니까? 버릇없다라고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 고집대로 뜻대로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존중히 받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다르죠. 내게 적용해야 할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받는다면 그거는 낮은 수준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살 길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겸허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합니까? 예, 말 한마디 때문에 분노하고 또 말 한마디에 흥분합니다. 또 말 한마디에 예, 포근함을 느끼고 또 위로를 받고 그러죠. 용기를 얻고 그렇기 때문에 말은 기분대로 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또 있다면 악한 것을 얘기하지도 말고 되도록 남에 관해서 판단하는 말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남에 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칭찬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면 좋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면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너는 어떻냐? 그거 안 되겠는데 조금 다듬어야 돼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치리의 손길을 내밀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어때야 돼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되겠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혀를 잘 우리는 보관하고 또 잘 잡아야 되겠죠. 억울해도 한번 참아보십시오. 그러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됐다 그러시면서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펼치실 것입니다. 말할 때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말은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부정적으로 행하겠고 또 긍정적인 말이 나오면 긍정적으로 행해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나 비판적인 말은 우리가 희망적인 말로 긍정적인 말로 이렇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이 교회가 복의 재단이다. 우리에게 정말 삶을 평안케 해주고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생명의 그러한 재단이다. 이렇게 늘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중한 말씀,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흐트러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는 잘 듣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겠고 또한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4장에 보면 우리 예레미야가 무화과가 담긴 두 광주리 환상을 보고 있죠. 1절에 보면 에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3차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비운을 맞습니다. 끌려가게 되는데 1차 주전 605년인데 그때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는 597년인데 대표적으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3차 때는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서 예루살렘이 거의 폐허가 되는 그러한 일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는데 이 바벨론을 옮긴 후라는 이 말은 2차 바벨론 포로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놓인 두 개의 광주리를 보게 되는데
한 광주리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과일들로는 포도나 무화과가 있는데, 여러분들 무화과 이렇게 드셔보셨잖아요. 맛도 좋고 또 영양가도 많고, 그리고 그 잎사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뜜물도 나오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과일 가운데 하나인데, 자 여기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사람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과 애굽에 남아서 아, 여기가 안전하다. 여기 남아있으면 괜찮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유다 포로를 좋게 보시고 좋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남는 자, 이 신앙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남겨놓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대한 그 언약을 그 남는 자를 통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18장 6절에서도 보았지만 토기장이가 이렇게 증은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그때 이제 이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되면 그 진흙을 다시 뭉쳐가지고 그릇을 이렇게 다시 좁게 빚어가죠. 이 파상한 진흙으로 다른 이 그릇을 만드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이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 회복시킬 수 있는 분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언뜻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저 멀리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뭐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 포로로 잡혀간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이 남아있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더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서 제약 가운데 계속 지내기보다는 한번 이 쓴 고난을 당한 뒤에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무화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현재에 있는 그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죠. 현재 어떤 사람이 극심한 이 어려움에 처하면 아, 저 사람은 참 복도 지질이 없구나. 저 사람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한 것이 복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우리가 8장에 보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형들의 시기를 당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또 이스마엘 상인을 통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잡혀갈 때는 얼마나 이 기구한 운명이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을 더 신뢰했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악함조차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미리 나를 보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온대하고도 너무나 기막힌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에 당하고 있는 고통과 또한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이걸 통해서 이걸 잘 견디고 고난을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형통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고난을 견뎌서 더 단단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건강한 사람, 배부른 사람, 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에레미야 17장에 이야기를 했죠. 사람의 힘을 믿으며 또한 자기 식대로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난 그 사람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광야 떨기와 같이 건조한 땅에서 좋은 것이 오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그거를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켜준 그런 사람이라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무화과의 이 상징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가? 배우에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 모든 것 하나하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관여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한다, 아 이게 귀찮다 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의 한 걸음 또한 우리의 손놀림 하나하나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또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의외로 이 현실에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만을 두고 보면 희망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는 삶의 자세인데 우리 신앙인들은 물론 이 현실도 중요하지만 그 현실에 우리 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죠. 현실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또한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안목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절대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을 잘 묵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은 음침한 골짜기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정말 저 밑바닥에 내려앉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소망을 붙드는 것, 그게 가장 귀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게 바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사울과 같이 끈질긴 원수를 만나도 우리는 절대 거기서 주저앉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믿음을 가진 자의 편에 서서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죠.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또 우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은데 정말 찔끔찔끔 들어주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 확 한번 열어주시면 그냥 다 될 텐데 아 왜 하나님을 이렇게 확 열어주시지 않을까 막 그럴 마음의 속상함과 또한 원망이 혹시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만약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기도한 만큼만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진실로 어떻게 보면 자격 미달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좋은 무화과처럼 보호하셨다가 끝까지 돌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정말 포로 생활이고 또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아픕니다. 예.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노력한 이상으로, 기도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목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만족하게 채워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더 좋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러한 시각을 갖고 그러한 안목으로 넓게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24장 좋은 무화과와 이 나쁜 무화과를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나의 백성이 되면 좋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을 분명히 좋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좋은 길로만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또한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것을 되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끝을 좋게 해 주신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에 깃들고 그 말씀을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더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